김수석 씨의 연기 인생이 성장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 뮤지컬 데뷔와 동시에 급부상, 단 2년 만에 그리스와 헤드윅의 주연을 맡으면서 야.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특히 뮤지컬계의 좀 아이돌이었잖아요. 네. 네. 뮤지컬계의 아이돌. 네, 약간 아 진짜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에 소식이 들려올 정도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없어. 네. 그래서 좀 무대에서 좀 더 뭔가 열정적으로 더 보여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예뻐해 주시지 않았나. 네,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건축학개론의 낙득이가. 네. 야, 소위 말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죠. 그 몇 장면 안 되거든요, 사실. 그 납득이가 나온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는데, 야, 저 신인은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맛깔나게.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맛깔나게. 아니, 납득이 안 가잖아, 납득이. 어떡하지, 너? 어? 비벼? 막 비벼. 저로 갔다, 앞으로 갔다, 뒤로 갔다, 비벼. 막! 진짜 싹 잡잖아요, 그 관객의 시선을. 근데 건축학 개론도 사실 거기서 현장에서 정석 씨가 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. 거기서는 사실 정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. 아 그래요? 예. 손 아니에요? 손 그 키스 그런 것도. 아 이것도 다 대본에 있는데. 예. 비벼 이거. 아니. 예. 하여튼 그거는 네. 다 대사에 있어. 있어요. 예. 예. 아. 그리고 콘티 그림에도 약간.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잘못 살리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, 그 장면이. 네.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네. 야. 아마 그 마지막에 환상 그 아하. 그것만 제가 아마 예, 좀 덧붙였던.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? 그전에도 인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지만 납득이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? 아, 너무 다르죠. 그때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었어요. 아오, 예. 그러면 대학로나 가면 가면은 이제 예,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.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등본 좀 떼러 갔는데 중학생인 학생들이 저를 본 거예요. 한 6-7명 됐어요.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. 아,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요. 나 갑자기 쓰러져. 막 뛰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니까 지나가면서 또 불현듯 참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집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쳤어요. 또 지나쳐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. 와. 아, 왜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는데 네, 네, 네.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니까 그렇죠. 너무 좀 당황스럽죠. 진짜.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주연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. 야. 요것도 또 연이은 히트를 합니다. 완전 이게. 뭐 히트죠. 이게 또 출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. 아, 예. 그게 주말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시청 고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,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.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. 안 할 이유가 없네. 예, 예. 아니 그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. 말 그대로 이제 로커의 장인으로 불리기 또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. 저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. 네. 저 얘랑 사귀어요.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, 이 친구한테. 박 기자가 술 먹자 그래도 나가지 마, 절대. 밥 먹자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마. 뉴스 할 때 눈물.